유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유진님, 정영애님, 힘내라님, 연꽃님, 기시다 입국금지, 파랑스님, 힘내라님, 나무꾼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림겁정님, 장순선님, 네. 윤구미원님,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힘내라님, 이정원님, 왕소구님, 배동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일신우울신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원님, 왕소구님, 박호님, 네. 이정은님, 탄핵, 블랙홀님, 네, 속으셨다고. 뭐, 인생은 어차피 네. 한울님, 명파리 원픽님, 네, 이은서님, 아침마다 뉴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은서님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네. 박유진님, 연꽃님, 속았다고 속았다 치고, 속은 거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해라. 네. 김지훈님, 한울님, 담비님, 코비님, 림걱정, 영권이, 한반도님. 네. 네, 김지우님, 탄핵이 다입니다. 댄스키님, 블랙홀님. 네, 얼마나 한심하던지. 하름님, 분홍소세지님. 네, 감사합니다. 최보살님, 윤구미원님, 하늘님. 네, 그럴 양반이 아닙니다. 네, 이론이 있습니다, 서로. 네,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솔방울님, 섬별지기님, 조영옥님, 뭉치뭉치님, 네. 다듬이님, 올쏘, 민경원님, 네. 바다사랑님, 엄마님, 석케이치님, 네. 라마다 르네상스님, 네. 푸딩푸딩님, 네. 하루하루가 불안한 세상, 정신병 걸리겠어요. 맞습니다. 춘추님, 정신병 걸려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JKS님, 아름업님. 예, 김민희님, 아이고, 꽃비님, 미령님, 바다사랑님, 푸딩푸딩님, 웅이님,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네, 달개비님,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채팅방에서, 코비님, 네, 이은서님, 네, 제주도인데 시금치 한 단에 14,000원이랍니다. 이은서님, 제주도에 계시는군요. 예, SYC님, 안녕하십니까? 차영란님, 탄핵이 답이다. 알카트라즈님, 안녕하십니까? 김김순아님, 안녕하십니까? 응원합니다. 예. 진완정님, 네. 아유, 너무, 기본사회님, 그만 읽어드려야겠네. 방송 시작해야죠. 예. 제가 이 블로그를 좀 어제 좀 들어가 봤는데요. 얼마 전 안과를 찾았는데 전공의들이 하나도 없더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만, 의사는 달랑 한 명. 간단한 진료임에도 2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은 정규 시간 외에 안과 수술이 불가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성인, 소아, 외상 환자들을 못 받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수술과 입원이 안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은 혈액내과, 신규환자 받지 못합니다. 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상황이 이 정도라고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오셨습니다. 눈에 순간 접착제가 들어갔는데 응급실은 20곳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라고. 그러더니 비공개로 어제 윤석열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의료진은 무슨 수를 지원해요? 뭐 의사 친구들 많이 알아요, 자기가? 아, 전에 초반인가 그 경북대병원 의사 자기 친구 있었죠, 술 친구. 그 사람한테 좀 전화 좀 해봤나요? 무슨 수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외국에서 의사들 데려오려고 그래요? 뭐 수가 있어요? 왜또 거짓말하고 사기칩니까? 계속해서 국민 사기극만 연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기시다가 방한하면서 일본 언론에 윤석열에게 사도 등재를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강사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한다. 금요일 날 오나요? 토요일 날 오나? 금요일 날 오죠.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졸업여행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은 또 무엇을 기시다에게 바칠 것이냐? 진짜 궁금하다 못해서 분노가 치밉니다. 김태호가 또 이거 갖다 바치라고 또 옆에서 속삭속삭 하겠죠. 윤석열의 지금 기반은 극우 일부하고 극우 세력,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바이든이 떨어지고 일본의 기시다가 그만두면 어떡할까요? 큰 형님, 작은 형님 다 없어져 버리는데 윤석열은 고아 대통령이 됩니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국민을 죽이는 대통령이죠. 이제 국민 생명 담보 수준이 아닙니다. 작은 형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국민들 아마 기시다가 입국해서 정상회담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만나서 뭐할 말, 할 말이 있다고. 네? 또뭐 어디, 응? 상춘제라든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우나가 있는 곳. 가서 기시다 사우나 시켜줄 겁니까? 네. 일본 사람도 사우나 좋아하니까 한남동 사우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폭탄주 같이 드시고. 아, 기시다는 폭탄주 잘못 먹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이 벌써부터 퇴임 뒤에, 누구 맘대로 퇴임하는데, 사조 경호시설에만 139억 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경호시설만입니다, 이게. 전임 역대 대통령의 두 배. 한 60억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전임 대통령들은. 두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겁나긴 무진장 겁날 모양이죠. 뭐 거기다가 뭐 기관단총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탱크라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저를 어디다 하겠다. 사저 또 하나 어디다 짓겠죠? 아파트 하나 지으실 건가요? 강남에다가? 아크로비스타 옆에다가? 그 신축비, 사저는 아직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 할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지. 양평 있잖아요, 양평. 양평에 땅 많잖아, 거기. 고속도로 종점도 생기고. 거기도 하나 중요한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처가 일가가 다 있는데. 김진우도 있고. 그런데요. 갈수 있을까요? 경호시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교도소에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잖아요. 네? 사저 개인 국민 세금으로 짓지 마세요. 경호시설 짓지 마세요. 교도소예요. 교도관들이 딱, 거기 경찰들도 다 있어요. 정경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 국민들이 마련해 뒀습니다. 겁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염장 지르는 기사가 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호화 여행비가요. 6월 집행액이 68억, 8월에 123억. 이때는 미국 2박 3일인가요? 중간에 호주 돌렸죠. 123억을 썼답니다. 아, 국민들은 지금 아까 우리 한 분이 올리셨는데, 시금치 한 단에 14,000원인데, 그거 사는 것도 바등바등거리고,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마트에 가서 집었다 놨다 하는데, 이 사람은 8월 달에 미국 가는데 123억을 썼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 네? 그 최고급 호텔에, 리조트 호텔에 묵었다 그러더래. 한 층을 다 빌렸다 그러더래. 응? 순방비가 한번 1회당 50억을 썼답니다. 야, 진짜. 아, 이거 우리 돈 아닙니까? 제가 내는 세금. 여러분이 열심히 낸 세금. 부자들은 다 감사해 줬어요. 네. 우리가 낸 세금. 이거 갖고 펑펑 써댔습니까? 누구랑요? 둘이서. 윤석열, 김건희 둘이서. 좀만 기다리십시오. 이거 다 조사하고. 여기 연루된 사람들 다 교도관들이 지키는, 전경들이 지키는 그곳으로 다갈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잡은 예산이요, 역대 최대 규모였답니다. 239억. 뭐 이렇게 많이 써대는지. 밤마다 회식하는 모양이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비로 본 예산 규모를 넘는 329억을 편성해서 총 578억을 썼답니다. 야, 이거 억이 장난입니까? 1억이? 지금 은행, 어제 국민은행 사이트가 마비됐었는데요. 이 대출 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지금 전세자금, 아파트 오르기 전에 사자. 그래갖고 대출 받느라고 지금 1억 기업 받느라고 서민들은 아둥바둥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집이라도 좀 만들려고.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작년에
578억을 썼습니다. 578억 써서 뭐 했나요, 도대체? 외교 안보 국방 다 망쳐놓고 경제 망쳐놓고 우리 이렇게 못 살게 힘들게 하고 또 의료 농단까지 해서 이 추석 때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응급실에 산부인과가 의사가 없어서 제왕절개 수술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작년에 578억을 썼습니다. 펑펑 써대는 겁니다. 방미하는데 얼마 썼다고요? 8월 달에 123억. 낱낱이 다 밝혀질 거예요. 드디어 터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터질 것이 터진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도마도인가요? 도마도에서 뉴스에서 언론 보도된 겁니다.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이 사람이 조만간 국회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김영선 전 의원 잘 아시죠? 그 어디더라 노량진 농수산물 시장인가 거기에 가갖고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막 있을 때 자기가 막 먹은 거 충성 다한 거. 이 오선 중진 김영선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의원이 지역구가 창원인데 지역구 요구 이동을 해달라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해로 가달라. 그런데 이 김영선이가 말이죠. 김해 갔다가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자기하고 교신한 텔레그램을 이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분개하고 분노하고. 이 사람 성깔이 좀 있거든. 내가 잘 알아요. 계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 지지율만 내려가 보십시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들은 못 견딜 겁니다. 또 하나. 내년에 나라 빚이 9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알아야 하지?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밤마다 2,000명 천공신에다가 기도하십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요. 3년 뒤에는 1,0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누가 갚아요? 윤석열 그만둔 뒤에 누가 갚아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갚아야 됩니다. 삼성의 이재용이 갚아줄 것 같습니까? 네? SK의 최태원이 갚아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갚아야 됩니다. 진짜, 예. 부자 감세는 계속해서 해줍니다. 국민들 다 허리 졸라매고, 먹지 말고, 입지 말고, 더워도 에어컨 키지 말고, 추워도 히터 키지 말고,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농민들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80kg당 21만 7,552원이었는데요. 올해에 8월에 17만 7,740원. 그래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광경입니다. 1년 동안 그 피땀 흘려서 만들었던 벼농사 했는데 제가 값을 못 받으니까 적자니까 팔아봐야 적자니까 갈아엎겠다. 예. 갈아엎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논 갈아엎기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엔 경남에서 19일엔 전남, 전북, 30일엔 강원, 경북, 충남 그리고 상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는 거죠. 오죽하면 논을 갈아엎겠습니까? 오늘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연다 그러는데요. 제 기억에 박근혜 탄핵 때도 농민들이 이 트럭과 트랙터를 몰고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네, 못 살겠다. 윤석열 끌어내리자라는 구호가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도 일하는 사람, 우리가 다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추석 때 응급실 못 찾는 사람들, 추석 때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 추석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분들, 추석 때 술 먹다가 건강이 이상되시는 분들, 추석 때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공사하던 60대의 우리 일하는 노동자가 추락사가 있었는데 응급실을 못 찾아서 뺑뺑이로 돌다가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분 서울지리 잘 아시는 분들은 순천향대병원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금방입니다, 바로. 그런데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구급대가 순천향대병원으로 출발했지만 순천향대에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근의 병원에 끊임없이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구로동에 있는 고대 구로병원 내 거기에 사고 발생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대통령실 네,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일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주요 응급실 25곳이 나홀 노동직 한다고 그러죠.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근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이 얘기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분노하실 텐데 전화할 수 있으면은 찢어도 피나도 경증이다. 응급실 안 가도 된다.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박민수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윤석열한테 잘 보여서 뭐 장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한번 찢어져봐 찢어져서 피나봐 당신 아내와 아이들이 그래봐 한번 그런 소리가 나와요? 국민을 완전히 생명을 앗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 말이지 천하에 벌 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경증 환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추석 때 동네 병원이 제대로 열겠습니까?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한다 그럽니다. 이 군대 간 의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이죠. 네. 근데 여러분 공보의는요. 이 전공이나 전문의들이 아닙니다. 그냥 딱 레지던트라 그러나요?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이제 가면은 환자들이 아주 급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외상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간단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아무나 못 한다는 겁니다. 수련을 상당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공보의들은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전문의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보의 갖다 놓고, 당직, 쓸모가 없는 거죠. 군에 가 있는 전문의들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데요.
군에 자식 보낸, 아들 보낸 부모님들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군은 통통 비어요. 군에서 아프면은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요.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아프지 마세요, 정말. 네. 아파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군인관들 다 나가잖아요. 공보위들 다 나가잖아요. 응급실 찾아주세요. 119 구급대 SOS가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 그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60대 인부 추락사 사고 현장 근처 병원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갈 데가 없어갖고. 결국은 고대 구로병원 가서 달려갔지만, 1시간 10분 만에. 그만. 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이게 병원에서는 잘안 잡히니까, 이119 구급상황, 이 소방대죠. 이쪽에 월 평균 이송병원 선정 건수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24년도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누가 뽑았나요? 여러분들은 안 뽑으셨죠? 네. 뽑지도 않았는데, 왜 그 죗값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뽑으신 분들은 뭐할 말이 없습니다. 다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가 다시 품고 가야 됩니다만. 아, 뽑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윤석열 감당도 못 합니다. 뭐 추석 전에 한번더 응급실 가겠대요. 응급실 가면 뭐해? 아무것도 못 하면서. 그냥 한남동 관저에서 그냥 있어. 아, 대통령은 주치의가 있구나. 추석 연휴 때 많이 먹어도 과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또뭐 얼마나 그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마나 안전합니까? 네. 경호도 딱 받고 있고. 교통사고 날 일도 없죠. 국민 생명 앗아가는 사이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계엄령, 계엄령 운운하는데, 계엄령 못 때릴 겁니다. 국민의 지지가 전혀 없는데 무슨 계엄령을 때려요? 계엄령 때릴 만한 용기도 못낼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계엄령 공포가 있었는데 모르지, 그들이 그냥 완전히 혓가닥 해갖고 말이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없는 놈들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지금 윤구미호님. 네. 예, 계엄 선포에 겁이 안 나. 네. 계십니다. 이백성, 내가 사랑하는 경상도. 근데 어제, 오늘 오전에 저희 후원통장에 그 마음을 전해주신 분들, 잠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통장이 잘안 열리네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현님, 오지 이재명뿐이다. 와이파랑새님, 술을 많이 처먹어서 간이 부었다. 예. 강아지님, 황언니님, 네. 우리와 함께 이재명, 캔달님, 장순성님, 이민채님, 이정원님, 이정님, 김성수님, 네. 집값 폭락, 주식등, 환율 폭등, 원화 휴지 조각됩니다. 네. 자, 우리 변희재 대표 도착하셨나요? 네, 전화 한번 해보시죠. 예. 오늘 뭐 10시에 기자회견 했다 그러던데. 아름몸님, 린걱정님, 네. 넌스탑,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을 정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일대 회전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변희재 대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죠. 김우영 의원이 출연하시는데요. 변희재 대표께는 여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우리 김우영 의원과 함께 현재 전국 상황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워낙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벼락을 여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누굽니까? 그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이가 그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똘똘 뭉쳐야 한다. 백병전까지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전의를 불태우고 있군요. 대통령실로 국민들이 몰려들까봐 겁나는 모양이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는데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괴담이다. 궤변에서 못 태어나와 있다. 겁나긴 겁나는 모양입니다. 김영현 후보 청문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요직에 있는 방첩사령관 771부대 계엄령이 일어나면은 지시라고 현장 지휘를 할 장성급들 세 명을 불러 모아서 공간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우리 변희재 대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네, 바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10시 여기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까? 예, 여기 이제 서울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소영준 대표랑 같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강용석, 김세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등 국힘당 당협위원장들 수십여 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 조치합니다. 그래요? 예.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뭔 돈을 받아 먹었어요? 지난 총선 때, 지난해 2020년 총선 때, 한 100석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때도. 네. 이제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가 부정선거라고 막 선동을 하면서 맞아. 지역구 한 100여 개 이상을 재검표를 하자. 네. 근데 한 지역구당 이 재검표비용이 6천만 원 들어가니까 네. 100개면 60억 아닙니까? 60억을 모으자 해가지고 돈 모금 선동을 들어갔는데 네. 일단 6천만 원을 하루 만에 바로 채웠겠죠? 그 6천만 원을 인천 연수 그 의회에서 떨어진 민경욱에게 도주겠다, 6천만 원을. 왜? 근데 왜? 재검표 비용으로. 아, 재검표 비용으로. 근데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어요. 맞아요, 선관위가 맞아, 맞아. 재검표 비용은 떨어진 후보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설사 누구 후원을 받더라도 정확한 합법적 정치자금 통장으로 받은 돈을 가져와야지 가세연이 모은 돈수가 된다. 그래서 못 준다고 선언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60억을 모아서 가세연이 예. 수수가 없다, 이거, 후보자들에게. 그 60억을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0억을 계속 모아가면서 음성적으로 준 거예요, 이 후보자들에게. 돈봉투나 돈 봉투를. 이야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 민경욱이랑 돈 싸움이 벌어져요. 왜냐면은, 가세연은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소송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니네가 왜 모으냐? 민경욱은 자기가 모으겠다, 해가지고, 둘이 돈 싸움 벌어져가지고, 김세희가 폭로합니다. 폭로해요? 내가 당신에게 돈 2천만 원준거 있잖냐? 까불면 죽인다고 폭로를 해요, 실망해서. 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터졌던 사건인데, 그때는 수습이 됐어요, 네. 자기들이. 근데 이번에 또 터져가지고, 녹취가 터져서. 아, 녹취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날짜와 장소, 2020년 6월 15일, 로데오 거리 앞 커피숍에서
2천만 원 현찰을 쇼핑백으로 덜덜 말아서 민경욱에게 줬다. 김세인, 내가. 물론 나중에 말을 바꿨어요. 강용석이 줬다고. 근데 민경욱은 어떻게 했냐?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 나왔기 때문에 이 부정을 못하고 돈 받았다. 근데 받았다. 니네 돈이 아니고 제3자한테 받은 거 아니냐. 너희도 그 제3자 또 따로 받지 않았냐. 어쨌든 돈 주고 받은 거는 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고. 네. 김세인은 여기서 또 떠듭니다. 60억은 그거 어디 갔냐, 60억 받은 니가 모은 거. 125명의 이 후보자들에게 다 뿌렸다, 돈. 다 뿌렸다. 그냥? 예, 그게 녹취에 털렸어요. 예. 125명, 현직 의원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니죠. 낙선한 사람, 낙선, 왜냐면 재검표 비용이니까. 근데 사실은 재검표 비용이 6천만 안 들어갑니다. 예, 재검표 비용은, 진보부지 신청으로 한 600, 700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미 6천 모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거를 제가 볼 때 다 뿌린 것도 아니고 한 40명 이상한테 뿌리지 않았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냐 강용석 김세희가 그냥 꿀꺽한 거죠 그냥 그건 사기와 횡령죄 되는 거고 그럼 125명 뿌린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125곳에 소송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제3자인 가세현이 직접 한 소송이 한 60개, 70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못 준 거죠. 가세현이 한 데는 다 기각됐어요. 제3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후보자가 한 게 40개나 50개쯤 돼요. 후보자가. 그 40개에서 50개가 아마 돈을 뿌린댈 겁니다. 이게. 이야.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같이 기자회견 하는 거고. 참고로요. 이거 제가 보수에 있을 때 이거 제가 진짜 고발 요청했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그때 했는데, 2020년도에.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근데 강용석은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고. 그래요?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 가세현이에요. 그래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다 덮어버렸습니다. 수사 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면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수사가 좀 말이 많은데, 윤석열은 이미 그때부터 딴주머니 차고 지 정치를 했던 겁니다. 아. 이 고발 조치를 어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왜냐면 검찰로 들어가 봐야 뭐 윤석열이가 또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에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집어넣고 민주당 법사위한테 다 알렸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수사 안 하면 이건 특검 들어가냐 아 그리고 참고로 송영길 대표 돈봉투 네. 사건은요 예. 당내 선거에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 모아서 100에서 200만 원씩 국회의원 20명이 나눠 쓴 걸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원래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때는 액수가 제일 기준이에요. 네. 현역 의원이 당내 선거에 100에서 200만 원 쓴 거면요. 이거는 과거 사례로 볼 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인데 지금 이 가세현은 총액이 60억에다가 1인당 최소한 6천만 원 이상은 모았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몇 배입니까 이거 지금 상황? 이거 횡령도 들어가는 예, 거예요. 사교횡령 들어가서. 사교횡령. 송영길 대표 쪽 사건 지금 송영길부터 포함해서 현역 의원 해가지고 한 6~7명 구속됐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금 싹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된 건데 김건희가 지난번 네. 그 공천 과정에 오선인 김영선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저 청원에 있는데 김에 가. 근데 김해에서 컷오프를 당했잖아. 김영선 전 의원이. 그리고 김영선이가 현직 의원인 모양이에요. 국민의힘에. 두 명의 의원들에게 김건희하고 교신한 텔레그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분개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모 의원이 언론에게 나 이거 국회에서 발언을 하겠다. 이랬다 그럽니다. 김건희의 공천에 직접적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게. 터질 때 터진 거라고. 글쎄 말이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그 문재인 대표 수사나 네. 지금 이 김건희 건 터지는 거나 이제 이 한마디로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 체제가 한계에 온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이 타이밍 때는 터트리면 하다가 터트리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균열이 간다. 그냥 막 옛날처럼 찍어 누를 수 없다. 네. 의사들의 지금 뭐 난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의료 붕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보수의 치명타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옛날처럼 진영론으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터졌다고 보고 저는 똑같은 이유로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문재인 수사도 들어간 거고 네, 이게 다 맞물렸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의료 붕괴라고 봐야죠. 붕괴라고 봐야죠. 의료 농단. 네. 이게 지금 뭐 현장에 아직 보도가 됐으니까
이것이 지금 누굽니까? 유승민, 안철수 뭐다 얘기해요 지금. 진중권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속칭 보수의 농객과 보수의 뭐 의원 사이에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국힘 이게 내에서. 지금 오늘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 이제 갤럽 조사가 지난주 23%로 나와서 70대 이상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예,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게 70대 이상이 버티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게 빠져.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죽어 나가니까 뭐 그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나. 그럼 이건 지속이 되면은 핵심 마지막 남은 지지층이 붕괴되니까 이건 정권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그걸 말입니다. 이제 보수 쪽은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예,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권 버리자는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안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정규제는 아, 버리자고 정규제하고 조갑제는 일찌감치, 예, 정규제, 조갑제는 일찌감치 판단 내렸고, 이제 이제 보수 농객 중에 50대, 60대, 정규제, 조갑제는 좀 위구 그세보다. 예, 5, 60대의 핵심 농객들이 이제 완벽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여지가 충분하다고요. 돌아서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죽을 수도 저는 있는. 그것 때문에 김영선 씨가 사실 이제 보수층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한 6, 5선인가 6선 했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한 거죠.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누군지 뭐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경남 쪽 의원일 수도 있고, 막 그때 경남 쪽 완전 요동쳤잖아요. 막 지네들 마음대로 장기 쪽으로 그때 조혜진 뭐 옮겨가지고, 해갖고 뭐다 그랬지. 엉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 그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다구나. 어장창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자, 이 의료 대란 문제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아니, 심각성이 어느 있어? 정도의 심각성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해줘야 되죠. 왜냐면은, 예전 같았으면 응급실에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못 들어와서 몇 명이 죽어나가는지를 그 통계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통계를 발표 안 하잖아요. 그 통계 충분히 알수 있거든요, 그럼. 그 현장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의 그 책임 교수가 100명이 들어오면 자기는 30명밖에 못 받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100명 다 치료했는데 그렇지. 지금 30명 못 받고 있다. 그럼 70명 어디 갔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이 죽은 거를 계속 예를 들면 김한규 의원의 그 부친이라든지 김한규 의원의 부친은 현역 의사예요. 현역 의사가 응급실에 못 찾아가서 어찌 보면은 살수 있는 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통계를 숨기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자, 이게 계속 가겠죠? 윤석열은. 추석이 이제 최대 문제인데. 추석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고나 뭐 질병이냐 이런 게 터지니까 사실 추석 때 병원을 많이 가는데 많이 가요. 한두배 이상 된대요, 원래. 이게 이제 더 이상 지금 수용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근데 이제 문제는 추석만 넘어가면 되느냐 아니죠 이게 지금 이 원래는 전공의와 책임 교수가 같이 지켜야 될 응급실을 그렇죠. 교수 한 명이 버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남아있는 교수들이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60대 이상 교수는 지금 다 빠졌어요. 못 버티는 거지, 체력도. 50대가 뭐예요? 체력이 안 체력이 안 되니까. 되니까. 50대까지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50대 못 버티고 나가면 이제 40대 교수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근데 윤석열은 고집을 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계속. 꺾죠. 자. 뭐 무슨 무당에게 얘기 들었던지. 그러니까 저는 내가 윤석열을 하나 잘못 봤던 건 뭐냐면 기껏해야 증거나 조작하는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무당에게 뭐 하나 들으면은 마치 엄청난 신념 있는 사람처럼 예를 들면 뭐 무슨 스탈린이나 뭐 히틀러 같이 이 사람은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그런 무슨 신념 있는 인간도 아닌데. 무속에 한번 빠져서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한 마디 들으면 그냥 들이받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끝장이 날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진중권이가 김건희하고 통화했는데 2,000명 얘기를 했다는 걸 폭로했잖아요, 진중권이가. 그 2,000명의 그 영도자는 김건희입니까, 그러면? 뭐 진중권 나중에 말을 바꾸는데 네. 김건희가 강경했다 그랬잖아요. 김건희가 글쎄 강경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어니 무속 그리고 이제 브로커들. 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이걸 해먹을 수 있는 재벌과 유착된 브로커들, 이 세력들이 했겠죠. 참,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 서비스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전체 국민들이 그래서 다, 사실 우리 촛불 태극기 집회 때부터 이거 무슨 국회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작년부터 용산에 100만 명을 포위시켜서 하야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될 지금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잖아. 그러니까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계엄령 준비도 상당히 스탠바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제가 박근혜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 할 때부터 그 상당수의 보수단체가 그때부터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난리 쳤었는데 그 단체들이 다 윤석열에 줄 섰습니다, 지금. 다 줄 서 있어요, 윤석열 뒤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보수단체들이 계엄령 준비하라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니, 이봉규 TV 한번 보세요, 이봉규 TV. 윤석열이 이제 가요성만큼 많이 본다는. 이봉규 TV? 이봉규 TV에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 계엄론자들이 나와요. 정말요? 네,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아니, 보수 유튜버 다예요, 다. 한 번, 그, 내가 보수에게 물어보고, 저도 아직까지 보수입니다. 네네네. 아니, 그 당시 탄핵무효,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할 때, 저 말고 계엄령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때? 다 계엄령 하자고 하는 거 저 혼자만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왔을 때, 어느 보수 유튜버가 계엄령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계엄령 얘기하고 있지. 그게 대통령실이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보수 인사들 뉴라이트 연결돼가지고 대통령실과 지금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거기다가, 그 태극기 집회 같이 했던 김문수 장관 들어갔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계엄령 반대합니까? 그건 다 계엄령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럼 계엄령을 언제 때리겠다는 거야? 제가 말한 대로 이제 10%대가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의 이 문제로 이제 거리 나와서 용산을 포위를 하는 뭐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 정도 되기 전에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 못하겠다면 계엄령 선포한다고 봐야 되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계엄령을 반대했던 그 박근혜 때 반대했던 이유는 군대가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검사 정권에게 충성해서 국민에게 총을 갖다 댈까?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군인들을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87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정치꾼들이 돼가지고 이번에 최상병 청문회 보세요. 그것들이 군인들입니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판향을 챙긴다고, 주판향을. 누가 세냐 봤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거의 끝까지 갔을 때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저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정치적 감각으로 볼 때, 그 말을 듣고 국민에게 총을 갖다 대지 않을 거다, 아마. 아마 반대로, 계엄군이 윤석열을 체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암고 인맥들하고, 그 김영현이가 국방부 장관 되면서, 방첩사령관, 여여 뭐라 하든, 그 다음에,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777 부대, 다 자기 공관에 불러서 밀당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령 준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자기들끼리지. 자기들끼리지. 그 바로 밑에 있는 별들만 하다로 생각 다를 겁니다. 그래요. 그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이 군사 쿠데타가 연속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의 존재예요. 아, 주한미군. 여기 결제 받아야 되거든요. 아, 박정희 결제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쿠데타. 사실은 전두환도 이제 일반 쿠데타가 다른 쿠데타고. 근데 그 87년도에 한번 탱크 몰고 가려다가 주한미군이 막아버린. 아, 미국에 반대했지. 예, 이제 어쨌든 이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군대를 움직여서 계엄령을 한다 했을 때는 미국 쪽 상황이 워낙에 중요한데 이 윤석열 밑에서 지금 설치하는 애들이 대부분 미국에 기생하는 좀 김태호만 하더라도 그거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이라도 이 남미나 이쪽 아시아 쪽의 쿠데타하고는 우리 쪽은 그렇게 비슷하게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남북 분단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왜 한국 군인들이 정치화되느냐? 네. 안테나를 막 돌려야 되는데 저 미군 쪽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장성들이. 그러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체포해서 한번 떠보자 이런 세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군대에서. 제가 박근혜 만약에 그때 박근혜가 박근혜라기보다는 황교안이지. 황교안이 계엄령 선언을 설치하면은 그 계엄군은 황교안과 박근혜 체포할 거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우리가 두려워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변 대표님. 지금 김영현의 충암고 인맥들, 걔네들은 명령을 따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충암고 인맥 충암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군대에?
한 4명, 5명. 아, 4명이니까 5명을 했냐, 그쵸. 걔네들이 명령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면 안 듣죠, 안 듣죠. 어? 안 듣는다고? 이게 4.19 때도 안 들었잖아요. 사실은. 4.19 때도 사실 미군의 존재들이 좀 가만히 됐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어요. 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안 듣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갖다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4.19 때도.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일정 정도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군대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군인들도 상상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니, 광주에서, 그 뭐야, 특전사 사람들에서 술 먹이고 해갖고 사살했잖아, 광주시. 그건 권력을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 어찌 보면 그때는 진압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합법적 집회하지 않겠어요? 다 그렇죠. 촛불 집회 합법 집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든 집회가 합법적 하는 거고. 촛불도 다 하고. 네. 용산은 100만 명의 포위하대로 합법 집회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에 스리랑카의 이 대통령을 이제 실각시키는데도. 네네. 100만 명 모여가지고 그날 실각시켰단 말이에요. 네네. 그 합법이었고 정해됐기 때문에. 일체의 명분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자, 한동훈 한번 봅시다. 한동훈. 한동훈도 좀 헷갈리겠어. 이거 뭐. 자기 비공개로 의사들 만나고 응급실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한동훈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이게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뭐 글쎄 지금 이게 기회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엄중한 상황이어서. 아니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아니 목소리를 낼 때 내봐야 소용이 없다. 어정쩡하게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세게 냈을 때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슬쩍슬쩍 그냥 어정쩡해서는 이건 들어오질 않아요. 숟가락만 얹어놓겠지. 네, 지금 너무 엄중한 상황이어서 내가 용산 앞에 가서 윤석열을 꿇어앉히겠다 이 수준의 발언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난 어젠가 이재명 대표 발언이 네. 의사들하고 협의하고 야당하고 협의해도 지금 윤석열이 말을 안 들을 판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딴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한동훈은 용산에 쳐들어가서 윤석열 목 잡고 끌어내리겠다 정도 돼야지만 예,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네. 뭐, 이대로 가면 뭐,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하나만 해, 하나만. 그런 말 해가지고. 잠시 뒤에 김우영 의원 출연하시면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 추천, 이걸 발의했어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그거 눈치 봐요? 어떡할 것 같아요?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할까 말까. 아, 이거 어림도 없을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을 거예요. 예. 야 그럼 한동훈은 뭐야? 존재 자체가 뭐야, 한동훈은? 사기꾼이죠. 아무것도 할지 못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마치 김건희를 수사하고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을 바꿔낼 것처럼 사기친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죠. 윤석열은 뭐고? 네. 윤석열은 아직까지 한동훈을 지 똘만으로 보고 있는 거고, 까불면 죽인다고 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김건희? 김건희가 정면승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무당들과 함께. 그래, 계엄 때리고. 계엄 때리고, 문재인 구속시키고. 그럼 아마 문재인을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아마 보수들의 지지층은 다시 묶일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계엄 때려서 버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나리오가 그렇구만. 네, 그거 가능하다고 계산할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검찰 출두시키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들어가셔야 돼.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세요. 기자회견 가셔야 되니까.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는 이거는 윤석열하고 전주지검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검사 중에 가장 악질적이고 질 낮고 조작을 상습적으로 했던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3,000명 검사들은 이제, 나도 한번 기회 오면은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다들. 어느 검사가 정직하게 국민의 바라는 대로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제일 악질 같은 놈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이 안 시켜도 어느 세력이든 전주지검이든 인천지검이든 삼삼오오 모여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하듯이 검사 쿠데타를 준비하는 쪽이 착 깔렸을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어떤 경우 하더라도 야 내가 문재인 그래도 좀 지켜주겠다 하더라도 튀어나간다는 거죠. 왜? 니네들도 야 윤석열 한동훈 니네들도 쳐서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우리는 칼 없냐? 그래서 뭐 문재인 뿐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윤석열도 당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번에 문재인이 만약에 당하면 저는 다음 타겟 김건희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검사들은 고삐가 완전히 풀려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심우정이는 어떤 것 같아요, 검찰총장? 아니, 그자도, 그자도 일단 윤석열이가 이제 지키겠지만, 만약에 재판 5분쯤 됐다, 어느 검사가 김건희 체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추석 연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지금 이제 윤석열은 이제 모든 이제 이 컨트롤권 놓칠 거고, 그럼 이제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수사하는 거랑 계엄 가지고 버틸 텐데, 네. 검사들이 그걸 왜 따라갑니까? 군인들도 안 따라갈 텐데, 군인이나 검사나 다 정치화가 됐잖아요, 한국이. 예, 예. 다 정치적 계산해가지고 뭐가 유리할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간이 체포할 수도 있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2편 듣죠. 빨리 예, 기자회견 하러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우영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정무실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심님, 서정민님, 네, 오늘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전 천창영님, 황경수님, 대성가자님, 네, 이스라엘님, 아스라엘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제 옆에 우리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김우영, 이재명 대표의 정무실장, 김우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말이죠. 민정 바쁘시죠? 네, 요즘 많이 바쁘죠. 이 정무조정실장인데요. 이게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특수 업무 띠고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요즘은 이제 투명한 네. 개방된 사회고, 네. 특히 당원들이 10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의원님 말씀드린 게 죄송한데 네. 자세를 약간 좀. 예, 예, 예. 게스트 예. 괜찮습니다. 아, 예. 의원님 네. 멋있게 나와요. 예, 예, 예. 당원들이 뭐 시민의식으로 무장을 해서 요즘은 집단지성의 그 거의 최고봉 네. 수준이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소통하고 네. 또 당과 여의도 또 일반 국민들 사이의 간극이 멀어지지 않도록. 아. 네. 뭐 저도 직원도 하고 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도 하고 또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당원들의 뜻에 맞게 좀 설계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도 하고 뭐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감시하시는 분이네. 당원들 입장에서. 지금 당원들하고 제일 정서적인 연결이 잘 돼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좀 부족하죠. 네. 이 정무 조정실장은 뭔가, 뭐, 저희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네. 뭐, 대통령실에 누구도 좀 만나고, 하면서 뭐, 이런 걸 조정하고, 또 민주당 의원 중에서 좀 약간 안티 세력이 있으면 만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예전에는 의원들 사이에 네. 교섭. 그렇지만, 네. 의원들을 주로 만나서 네. 뭐 위로를 한다거나 격려를 한다거나 의사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네. 보다 당원들 모임 뭐 이런 쪽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중진 의원들 그런 분들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과거에 경험들을 자산화할 것인가 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한 보셨죠? 어디 을왕리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나와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이제 주로 싸웁니다. 싸워요? 과방위에서 과방위거든요. 예. 아 그러면 과방위 진짜 그거는 네. 아이고 엄청난 데 가 계시는구나. 아 제가 과방위를 선택해 놓고
아, 이렇게 3일 연장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데는 처음 봤고. 이진숙 같은 좀 극단의 인간을 어떻게 방송위원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만. 그 MBC는 그럼 못 건드리는 겁니까? 당분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 선임이 그들의 의도가 이제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항고한다 그러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나요? 뭐 시간이 있고 또 본안 소송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이 다소 좀 보수적인 성향이 그렇죠. 있긴 하지만 이 정권이 하는 지시 뭐 지시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도 나름 균형감 있는 그런 판결을 내고는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사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판사들이라면 어떻게 다섯 명의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세 명은 임명 안 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두 명만 임명해서 두 명으로 의사결정합니까? 동네 반상회에도 그렇죠.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섯 명이 한 명, 세 명은 와야 그렇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야당 추천목의 인사를 추천을 안 하고 네. 임명을 안 하면서 사실상 독임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 법원에서도 이건 위법적 소지가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 정도. 네.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요즘 어때요?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라서 요즘에 나온 TV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표정이 많이 굳어 있던데 현재 어떻게 그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표정이 굳어 있던가요? 아, 아닌가요? 저는 상당히 그 평정심을 잘 아, 그래요?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 네. 사안이 심각하고 네. 뭐 계엄까지 말할 정도면 나라가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정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차차차차 한번 얘기 들어보기로 네. 하고요. 네. 그 대통령실이 어제 민주당의 탄핵 공세 네. 의원님도 탄핵 찬성파입니까? 그렇게 나눌 수 없겠지. 하여튼 아니 뭐 네, 탄핵 스스로 탄핵을 자처하고 있는 세력에게 네. 때가 되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네. 탄핵 공세에 대해서 괴담이고 궤변에서 모태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어? 김우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여타 세력들이 그러고 있대. 궤변과 괴담에서 뭐 태어나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계엄 네, 관련 저쪽에서 이제 계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우리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네, 네. 사전 준비된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아, 없던 거예요? 네. 오. 본인이 아주 신중하게 이 사안을 국민들께 알려야겠다.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모든 직무들이 네. 계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보면 역사는 뭐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1971년도에 김대중 당시 후보가 네. 이번에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영원한 총통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장충공원에서인가 네. 연설했어요. 네. 그리고 79년에 차지철 네. 경호실장이 네. 정권의 보위부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고 네. 심지어는 중앙정부부까지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다가 김재규랑 갈등을 겪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는 큰 비극이 있었죠. 네. 박정희가 김재규로부터 시바스리가를 먹다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려고 할수록 모래알은 이 사이로 스며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권력은 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력자는 유한하다, 이 권력은. 네. 네.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윤석열은 권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사적 인맥, 김건희 인맥, 네. 그 다음에 충안고 인맥, 네. 그런 아니 도대체 은평구에 충암고라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
제가 충암고등학교 1기 총동창 회장님하고도 되게 친하고. 그래요. 그 이사장이나 이제 뭐 사학비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네. 충암의 많은 건전한 시민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이라는 자가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동문 행사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충암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구 있죠. 아, 야구 잘해, 맞아요. 바둑 있죠. 바둑은 충암 출신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어, 그래요? 충암 출신 바둑인들의 총 그 바둑 뭐랄까요 그 단수를 모으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지역구에 계시니까 잘하시겠구나. 예, 예. 그런 학교를 뭐라고나요? 저 미꾸라지 몇 놈이 학교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문명화되고 세계적으로 아주 문화적인 그럼, 선진 국가로 불과 몇 년 전까지 네. 그래 했는데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네. 70년대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참혹한 이 파멸의 시간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는 게 정치인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도 네. 네,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그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 일단은 제가 과방위에서 네.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음 만난 방통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선배 아니에요, 검사 선배. 네네. 예, 예. 근데 김홍일을 탄핵 발의를 했더니 사퇴를 했어요. 네. 2인 체제 하에서 부당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 탄핵 발의를 했고 그 탄핵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를 해버린 거죠. 네. 네. 아, 그랬죠. 예, 예. 탄핵 의결을 하면 사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네. 예. 사퇴를 하니까 이진숙을 보냈습니다. 네. 이진숙은 MBC를 탄압했던 장본인이고, 아이고, 네, 뭐 특히나 자기 뒤에 국정원이 있었어요. 그래요? MBC 탄압 이명박 정부 때 그 국정원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국정원 문건대로 시행한 시행자가 이진숙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이제 불허됐지만. 네. 2012년, 10년 이때는 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공공연하게 아이오를 기관에 보내고 거기서 뒤에서 작업하고 맞아요. 예, 노조를 파괴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서 방송 장악했죠. 예. 근데 옛날 쿠데타 할 때 네. 12.12나 네. 할 때 보면 5.16도 그렇고 네. 제일 먼저 어디를 접수합니까? 방송국. 방송국 접수하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계엄이나 친위 쿠데타를 네. 시도할 수도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그런 사건들입니다. 방통위원장을 그렇죠. 이제 경호처장, 그러니까 차지철 같은 역할을 하던 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잖아요. 네. 예전에 박정희 때는 차지철은 경호처장으로만 뒀지 국방부 장관을 지키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상상력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용현을 글로 보냈죠. 그다음에 옛날 보안사령관, 네. 지금 방첩사령관이 추암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여 모시던데 여인형인가 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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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암고 출신. 네. 거기에 또 정보부대, 네. 고도의 그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777 부대, 네. 37 부대라는데. 아, 37 부대라 네. 그래요? 거기도 추암고. 추암. 그렇게 해서 대통령 주변에 그 계엄령을 발동 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안전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것도 충암고 충암고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련이 충암고죠.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장을 할 방첩사령관이 충암고죠. 네. 일단은 계엄을 발동하면 그 요직의 몇 명만 의사결정을 해도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두환이 12.12 할 때, 네. 네, 그 하나의 소수가 전체 군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정말 그, 모골이 성년하다? 뭐 그런 편이죠. 네. 섬뜩해요. 섬뜩해요. 네. 네. 정말.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네. 한동훈을 보십시오. 예. 한동훈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의
검찰 지배 그 실행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네. 야당 인사들의 체포 동의안의 영장을 국회에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낭송하던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역공을 취하고 맞아요. 공격하고 맞아요. 어? 도대체 정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합리적으로 어떤 방향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공격하는 것만 갖고 있는 무한 공격 본능의 대명사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한동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통령 말 안 듣고 어떡하든지 한번 좀 기회를 틈타갖고 지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지 지금. 네. 그러니까 권력은 그 움켜쥐려고 할수록 네. 그 모래알이 네. 새 나가는 것처럼 네. 쥐려고 할수록 그 내부로부터 균열이 일어난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현재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용산의 갈등. 아, 네. 나타나는 거다, 네. 이거죠. 그리고 또 오늘 그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네. 개입을 했다. 네. 그 그런 보도가 있었죠. 김영선 전 네. 의원. 네. 텔레그램까지. 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기가 국회에서 폭로하겠다까지 기사에 나 있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막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이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했다가 네. 떨어지고 하니까 홧김에 예. 홧김에 네. 그 사람이 좀 욱하는 게 있어 내가 홧김에 알아. 아주 내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네, 아 네가 까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네. 뭐 덩치만 컸지 뭐 머리는 좀 자기보다 못하다. 저런 사람도 넘버 원이 되는데. 또 거기다가 김건희 그 농단하고 있는 거 자기가 다 그 같이 공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예, 공범이죠. 넘버 3가 야 넘버 1, 2를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다 죽는데 그렇지. 넘버 1, 2가 저러니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을 거꾸로 겨눈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그렇죠. 가치나 명분을 중심으로 서로 의리를 가지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돕고 네. 위하는데 장세동은 전두환한테 충성을 다 했거든요. 끝까지 했죠. 끝까지 했지. 전두환은 나름대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하를 다스리는 능력이라도 있었죠. 박정희도 60년대에는 제가 드라마를 보면은 예. 같이 이제 쿠데타를 했던 군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을 해요. 네,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렇죠. 속으로는 뭐, 박정희 너무한다, 뭐, 우리도 엎어버리자, 이러면 박정희가 슬쩍 그 사람들 불러다가, 네. 임자. 임자.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술도 먹이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잘 구사를 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했는데, 네. 윤석열 씨는 뭐, 김치찌개 좀 먹이거나, 삼겹살 좀 먹이거나, 그러다 안 되면 두들겨 패고. 와. 예. 근데, 뭐, 박정희처럼. 예. 총칼이라도 있으면.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왔죠. 아,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구동시에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근데 당군은 뭐 잘 안 되면서. 하여튼 간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위험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어떤 그, 처벌 공포 같은 게 있는 사람이다. 그 겁이 많대요. 원래. 네, 그러니까 잊으려고 하죠. 잊으려고 하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뭐 충암 인맥이든 뭐 검사 인맥이든 자기한테 고개 숙이고 오직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사람들만 옆에 끼워놓고 서열 1위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뭐 도끼 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어젠가 진성준 정치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에 그래서 의료 관련 대책 협의 기구를 만드는 걸 합의했습니까? 원래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네.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40분 독대할 때 그 얘기 한 거거나 서로.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차원의 위기도 위기지만 네. 국민의 생명의 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 저 의정 갈등, 네. 네,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수 확대를 좀 조정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박살이 났고. 박살이 났지 아주 그냥. 그래서 놀랐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 대표회담이. 예. 아. 그러니까 그 국힘 안에서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왕따 신세. 네. 아마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밤에는 한동훈으로 기웃대는 의원들은 많을 겁니다. 아, 지금 그래요? 네. 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권력의 위세가 세니까. 네. 저렇다고 가니까. 눈치를 보고 있고, 의원총회라든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시간을 벌어야 되고. 아.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자기 입지도. 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세히 보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은 70대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부분 뭐 10%대 네. 뭐 이렇게 되고 계속 이제 뭐 네. 확 떨어졌고. 근데 가장 응급실의 필요성이 높은 세대가 어디입니까? 70대 이상이죠. 네. 그 어르신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또 정치적인 정체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줬는데. 찍어주고 밀어주고. 네. 근데 응급실에 가면 자기가 위급한 상황일 때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예. 네? 뭐 윤석열이 오랫동안 뭐 박근혜처럼 18년간 집거하고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 네. 그냥 뭐 뭔지 모르겠어 정체를 칼을 백정처럼 휘두르던 뭐 누구죠? 네. 이명박도 치고 박근혜도 치고 보는 대로 다 치고 그런 자가 대리만족을 느끼게 했죠. 보수 어르신들한테. 네, 네. 아.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네.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국가가 실종되고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예. 김종인 그 양반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12군데를 돌았다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수의 몰락도 아니고 뭐 진보의 뭐 부흥도 아니고 이건 아프리카 국가도 국가의 유지의 첫 번째 조건은 국민 의료입니다. 그렇죠. 이 아프리카도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국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제 윤석열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대책기구를 이제 만듭니까? 그럼 여야가 모여서? 지금 정책위의장 간의 테이블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죠? 예. 네,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민주당에는 박주민 그 보건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의료 대란 네, 특위 그 구성했어요. 특위를 구성을 했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도 강하게 네. 지금 현재 그 뭐죠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그런 네. 방식의 돌려막기 방식,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을 동원하는 방식 네, 네.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뭐 한동훈 기타 이런저런 다음에 꼭 당선돼야 하는 의원들은 동네 유권자들의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동네 유권자들이 있구나. 네. 진짜. 그러면은 의료 대책 기구를 구성하면 네.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뭐 윤석열은 코웃음 칠 거 아니야. 해봐. 2천 명은 나의. 결국 그래서 윤석열의 저 무지막지한 공포 정치를 네. 넘어서는 거는 지지율 20%를 무너뜨리는 것에 달렸습니다. 추석 연휴 때 무너지지 않겠어요? 지금 갤럽이 23%고요. 이미 ARS 조사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관여층. 네, 네, 네. 그 30% 무너졌습니다, 이미. 네, 네. 더 떨어지지, 뭐 올라갈 기운이 뭐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수사로. 네, 더.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고. 그거죠. 하고 있는데. 네. 이미 그 효과. 그러니까 전 정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묶는 효과는. 이미 다. 이미. 그 지지율 안에 포섭되어 있죠. 초반에 네. 그렇게 하다 말았잖아요. 무슨 네, 네, 네. 뭐 북송 뭐 해갖고 뭐 계속 건드리다가 네. 말았죠. 자, 그러면 제3자 특검법 집 대법원장 추천할 수 있는 그걸 민주당에서 발의하셨죠, 그죠? 네, 어제. 한동훈하고 좀 얘기 된 건가요?
한동훈은 이제 뭐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네. 그 자리에서는 좀 자기들 처지가 좀 그렇다. 처지가 그렇다. 아, 못하겠다고 안 하고. 예예. 예. 어. 뜻은 분명하다. 정말요? 네, 그 한 번도 그 뜻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아, 한동훈은 본인이 분리 독립을 해서 다음 대권 주자가 가야지.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정권과 자기가 차별화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그걸 알고 있죠. 네, 알고는 있죠. 그래서 40분 가까운 독대를 하면서 그 독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다 라는 걸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을 텐데도 40분의 독대를 가졌습니다. 그거는 키워드로 등장하는 어떤 합의문보다 상당히 더 큰 의미가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 독대 요청은 한동훈이 한 겁니까? 아마 우리 대표가 보다 좀, 네. 그 왜냐하면 대변인단이 상호 대화에서 합의한 사항을 상호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분만. 아, 그 자리에서 한 거구나. 네. 한동훈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했으니까 이렇게. 4분도 아니고 40분 가까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죠. 그 5분 독대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요. 지난번에 이제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 때, 네네네. 혹시나 우리도 이제 윤석열이 독대 요청을 할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그랬어요. 단 1분도 독대하지 마라. 아 왜요? 그 윤석열이 얼마나 그 간교한 여우 같은 곰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흘립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 하지도 않은 말을 흘려요. 간교한 여우 같은 곰이에요. 네.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선의도 들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알고 계셨고. 네네네.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한 거죠. 거꾸로 보면. 그렇지, 우리가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그 회담의 적절한 시의성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지지층들을 규합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 용산에 보내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나 이재명하고. 그래서 제3자 특검법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 그 원 제안자는 한동훈 대표였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야당,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2명을 국회의장이 우리가 선택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네. 비토권도 넣었어요.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돌려보내는 비토권도 넣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뭡니까? 한동훈 안과 다르다는 거죠. 한동훈 안은 뭐예요? 한동훈은 대법원장이 바로 추천하는 겁니다. 아, 대통령한테? 네. 근데 왜 우리가 한동훈 안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네. 왜 비토권을 넣겠냐? 협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의도도 있지만 이게 한동훈 안으로 바로 가면 바로 둘 간에 뭐가 있었구나. 아, 이 대표하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생각을 하셨구나. 예, 예. 그러면 이제 국힘 안에서의 그 운신의 폭이 적어지니까 좀 좁아질 수도 있고 이제 미토권을 안 한 협상 카드로 놓고 우리는 또 양보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참 그게 시차가 그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 추천에 민주당 안이 발의가 됐네요. 그렇죠. 네. 40분간 뭔 얘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용산은 그 국회 개원식이 안 왔지 않습니까? 안 온 게 뭐 피켓 시위, 뭐 그 의원들이 악수하면서 관두셔야죠.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발언, 또 법사위에서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살인자라고 얘기한 예, 그런 걸 핑계로 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생일 파티 하러 안 왔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한동훈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율이 떨어질 국민 압박이 더 심하게 들어가고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이러다 네. 보면은 그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이제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기본 품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을 네. 지지할 거냐고 물으면 이성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수 어르신들 있잖아요. 하지. 지지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빨리 그 윤석열이 자기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야 네. 그러면 또 꼬리를 내릴 겁니다. 꼬리 내려요, 윤석열? 어제 응급실 갔다 왔잖아요. 밤에 갔다 왔다. 네. 그리고는 필수 의료 수가에 대해서 뭐 예비비 뭐 어쩌고 네.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이게 전형적으로 검사하면서 네. 그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던 수사할 때 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때려잡으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가 봐라, 누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네요. 네. 국민들의 지지율을 철회하고 있네요. 이러니까 또 예비비로 투입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돈 몇 푼으로 장악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석 전에 또 한번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저 어제 이재명 대표는 고대 안암병원 갔었고 네. 네. 그전에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었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 솔직히 여당도 야당도 당정이 항상 일치가 되면 안 됩니다. 독재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은 거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그럼요. 견제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럼요. 예, 예. 한동훈이 어떤 의도에서든 간에 네. 예, 대통령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갖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는 이롭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국 상황이 가을 전국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은 절대로 양보 안 하겠죠. 2,000명. 그게 계속 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요즘 잘 얘기 들으셨겠지만 전에는 우리 만나면은 우리 김용 의원님하고 제가 만났어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이러면. 요즘 아픈 데 없어요. 이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네. 추석 때 다들 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네. 교통사고 난다. 큰일 난다 진짜. 추석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분명히 여론조사 떨어질 것이고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특히 이제 같이 모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보세요. 지금 뭐 왜 윤석열 찍어가고 지금 병원도 못 가시면 뭐 이런 얘기 막 하실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근데 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응급실 가동률이 100이라면 네. 지금 뭐 73.4%로 뭐 크게 충격이 없이 정상 가동되는 수준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생명에서의 1%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예를 들면 암 생존율 예. 예를 들면 30%하고 뭐 예를 들면 45%하고 엄청나죠. 15%밖에 차이 안 난다 하지만 15%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 숫자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독재자에게는 대량 살상 수학무기라 그래요. 이 자들은 네. 데이터를 사람의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보세요. 100의 가동률을 그것도 과노동 필수 의사들이 얼마나 노동시간이 깁니까 네. 우리나라. 네네네. 의사들이 다소 이기적이고 뭐 특권 계층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 의사 대 환자 숫자 그 노동 강도 이런 건 상당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나름대로 좋았던 이유는 네.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들의 노동 시간, 네. 노동 강도로 버틴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겨우 100%를 가동해도 네. 사실은 어려운 판인데 예, 예. 73.4% 그게 100의 기준에서 한 70% 되니까 네. 낙제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죠. 100이 99, 98로 떨어져도 문제인 겁니다. 이게. 100이 만족도 100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가동률을 100으로 상정했을 때 73%라는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차관인지 하고 앉아있는 자가 박민수 그 사람 뭐 네. 뭐 빨리 잘라야 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나쁜 놈들이야 저것들. 네. 천하에 천벌 받을 놈들이야 그, 정말. 저 두 달 두 살 된 아이가 그 열 몇 군데를 돌다가. 아이고. 네? 그럼 뭐 자기네 그 뭐죠 윤석열 김건희 자기네 가족의 아니 뭐 장모가 한 1년 가서 살았나요? 그걸 갖고도 그 난리 붓을 치면서
자기가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숫자 노름으로 73% 가동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혹시 사이코 집단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요즘 이제 볼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정말 최악을 피하면 더 큰 최악이 오는. 아니, 김 의원님도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도 하시고, 볼 수가 없어, 이놈들은 정말. 도저히. 빨리, 예. 이거는 여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의사 정수 확대라고 하는 것, 그 미래에 사실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공론화 시켜서 네. 합의하고 테이블에서 얘기하면 되잖아. 아주 그 복잡한 그 시스템 속에 바깥에서의 어떤 그 충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행정이나 의료, 복지 이런 거는 네. 점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시고 회의도 항상 참석하시고 네. 자, 민주당 방향도 같이 논의하신. 자, 일단 추석 전까지 민주당은 어떤 걸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데 행정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이거에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여튼간에 가장 엄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 윤석열은 계속 똥꼬집 피고 거의 뭐 그러니까 윤석열을 포위 고립 시키고 거의 고립 시키고 야당이지만. 의회 안에서는 주도성을 잃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그런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네. 민생이 먼저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논쟁, 당파주의 그렇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국민 본의로 가자. 그렇지. 그 점을 최대한 설득하고 네. 의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합의 사항이 추석 때 응급 의료 시스템을 잘 점검해서 네.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걸 하나의 계기로 놓고 의사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의사들에게 예를 들면 돌아올 수 있는 최저선이 어디냐 물어봐야지. 네, 그래서 2026년 정원 조정이라든가 뭔가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이게 10%대로 떨어지면 네. 네, 저는 윤석열은 항복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 근데 그 지금 민주당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잖아요. 네. 구청이나 보건소가 있잖아요. 저거 네. 네. 보건소를 좀 어떻게 연휴 기간이라도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네, 항상 그 연휴에 네. 네, 그 보건소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보건소에 의사들이 있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공중보건이 아~ 네, 공중보건이나 네, 그 자체 보건소의 의사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나 무슨 뭐 수술사 이런 사람들은 아닌 없죠, 거죠? 예, 예. 그래도 의사라도 있으면 나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매 그 명절 때마다 네, 네. 필수적인 그 당번 의사 당번 공무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체계 속에서 네. 이제 그 뭐죠 응급실, 그다음에 그 당번 약국을 다 이제 배치를 해서, 네. 그걸 관리하는 거군요. 그 게시판에다가 고지를 합니다. 아, 그거 좀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공중보건의를 두고 있죠. 아. 근데 문제가 네. 응급실에서 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보건복지부가 현재 그 응급실이 그 의사가 부족하니까 예. 그 군의관하고 네.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 공보의가 그거군요. 예, 예, 공보의가 됩니다. 아, 그 보건소에 계신 분들 네, 그렇죠. 그거 다 그거라네. 그분들 다 빼가겠다는 거. 그럼 보건소가 텅 비어버리네, 그럼 또. 그러니까요. 와, 심각합니다, 그게. 기가 잘 노리시구나, 정말. 어떤 생각이 나? 자, 그럼 그렇게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뭐 행정 권력은 없지만 최대한 네. 알리고 뭐 네. 특기해서 하실 텐데, 자 추석이 끝났어요. 그럼 지지율 분명히 떨어집니다. 이거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떨어지면 그 아프리카에 다 사시는 분들이야. 예를 든다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얘네들은 계엄령을 핵심이 적극 검토할 특검법이죠. 특검법. 아, 특검법. 아. 네, 특검법을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네. 제2가 왔을 때 200석 아 그거네 확보하는 거 그건 결국은 국힘 쪽에서 넘어와줘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 대법원장 추천 그거에 대해서 네. 발의해서 올리신다는 거죠. 네, 통과시키고 네. 추석 이후에 네. 아, 정기국회 때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저기가. 네. 어? 네. 그래서 이 사실은 권력은 특검의 수사로 어떤 불법 위법이 나중에 증명되겠지만 거부권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게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올 가을 정기국회가 이제 국정감사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네. 이런 게 네. 계속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 특검법의 통과 유무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예산의 측면에서도 네. 좀 심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예. 그걸로 골목 경제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100만 원 기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예, 지역 확대. 예, 예, 어. 그걸로 전년 대비 매출이 한 50% 떨어졌다가 네. 100% 넘어섰어요. 그때. 그 우리 국민들이 그 소비 쿠폰을 주면 네. 그걸 잘 소비를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폐업위기 상태인데. 네, 100만 정도. 네, 그분들한테 결국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소매성 지역 화폐는. 그런 재정이라도 좀 늘려야 되죠. 지금 국민들이 빈사 상태거든요. 영양실조. 맞아요. 근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뭐냐면, 네. 자, 영양실조에 빠진 환자에게 네. 해야 할 처방이 뭐겠습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거겠죠. 근데 이 정권은 다이어트를 하라는 겁니다. 긴축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네. 퇴임 이후에 무슨 저 경호시설 예산을 139억? 39억. 아니 저쪽에 가면 경호 필요 없어요. 거기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는데. 네. 아, 예. 하여튼간에. 예. 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R&D 예산 이런 거 다 네. 삭감해놓고 자기 퇴임 이후에 어? 경호시설에 139억을 때려주겠다. 맨날 호화 외유나 하고 앉아있고 참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몰락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보수의 양심들이 좀 압박을 많이 가해서 네. 네, 국민의힘이 낮밤이 다른 의원들인데 네, 이제 윤석열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될 텐데 저는 지지율이 낮아지면 개헌 못한다고 봐. 개엄? 개엄 따를 놈들이 없죠. 못 나올 걸. 그렇죠. 오늘 지지해야지 뭐 4%, 그러니까 5%인데. 강력 부인하는 것이. 네. 먼 자가 성내는 격 같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는 위에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려서 보냈겠지만. 박근혜 때 그거 갖고서. 네,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네. 김용현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육사. 그, 저, 김용현이 그 용산으로 수방사령관. 또 방첩사령관 또 그 아주 핵심 관계자 며칠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이 군의 핵심부를 왜 불렀겠습니까? 근데 걱정되는 네. 거는 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군대가 있잖아요. 따로 그 이제 시행령으로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선 전방에 아니 일선 사단장이나 뭐 영관급이나 원스타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그 지가 장악하고 있는 경호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말을 들을 거 아니야.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합법적 목적에는 말을 듣겠죠. 그러나 우리 그 네. 뭐 해병의 네. 박대령 사례 보여지듯이 네. 네. 그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또 민주적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이 올라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 그 그들의 극단의 그 어떤 정권 수호 의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거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 그 시나리오가 실제 가동되어서 과거 12.12처럼 그렇게 될 것 최악을 막아야 되겠지만. 그럼요. 네. 그러나 국민들의 힘을 믿고 네. 이 그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이들이 그런 꿈조차 못 꾸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언제더라 그 저 시청 앞 집회에 나오셔서. 장내외 투쟁을 해야 된다.
국회는 국회에서 싸우고 거리는 거리에서 싸웠는데 민주당도 그러면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아마 많은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포함해서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집회가 촛불 때 그러니까 촛불. 박근혜 촛불 때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 평화적이고 가장 위력적이고도 명예로운 그런 시민혁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갖는 엄청난 그 명예로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시민혁명에 따른 어떤 대한민국 대개조 그것에 상당한 그 진척이 좀 늦었고 또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낳았다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패배감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요, 국민들이요. 그래서 특히나 불경기에 또 민주당 및 진보 지지층들은 생존에 상당히 그 많은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은 뭐 퇴직하거나 맞아요.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맞아. 있거나 이런데 맞아요.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빠요. 네. 토요일 날도 일해야 돼. 그 선거 때 보면 우리가 되게 결과가 좋았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론조사도 순위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집회 시위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불경기 때는 이런 시위가 이렇게 잘 안 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쫙 응축했다가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그 때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권력의 균열을 내고 그 한동훈 윤석열이 갈라지듯이 자꾸 우리가 포위하고 고립시키고 뭐 반헌법적인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규탄하고 그러면 그들 안에서부터 이렇게 균열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래시계를 이렇게 사우나에 가서 딱 거꾸로 놓고 보면 막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잖아요. 네. 모래 한 알이 모래 사태를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순간이 뭐 김건희의 뭐 총선 개입이 뭐 증명되거나 뭐 어떤 결정적인 뭐 어떤 트리거가 나올 때가 있겠죠. 예. 네. 하고 혹은 특검법의 거부권을 넘어서서 어떤 그 권력의 균형추가 확실히 기울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될 때 그럴 때 전망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네, 그렇겠지. 그 전망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해야 할 일이다.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걸 저희 저 과방위가 저들이 상당히 그 두 명 방통위 의원이 모여가지고 그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데 회의록을 달라니까 주지도 않아요. 속기록도 안 줘요. 자료 요구 일체 안 줘요. 근데 3일 청문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단서 하나 둘씩을 양적인 축적을 통해서 끈질기게 하더라고 진짜. 네. 그래서 단서를 집요하게. 찾아가지고 심의 절차를 생략했구나. 그다음에 정당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정당의 그 당적 여부를 공문을 발송하고 답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했구나. 그다음에 뭐 그 회의 중에 용산에서 뭐 전화를 했었다라는 풍문 뭐 많은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구나라는 하나의 정보 값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저 국회가 뭔가 맨날 허공에다 달고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투자를 해서 청문회를 해서 단 하나의 단서를 찾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워크숍 하셨죠? 예. 민주당 의원들 전체 빠진 분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때 누가 빠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이 이전 21대 국회보다 때보다 이 단결 요소가 강하죠? 괜히 뭐 이상한 분들 없죠? 괜히? 요즘 언론에서 나와서 그런 분들 없더라고.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들을 수가 없었어. 그냥 어디 나와서 얘기하고 조준동이 써대고 지금 그런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 물을 흐트렸는데 나갈 사람 다 나갔고 그들이 다 이제 나가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이건 계엄령이 만약에 쟤네들이 발동한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리스트를 다 작성했겠지. 저는 의원님도 거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가택 연금을 시키거나 뭐 말 안 들으면 체포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자투표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국회의장은 체포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나 그것도 할 수 없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엄 요구를 해제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네, 아이디어까지 나왔지. 국회의장 그 공간부터 네. 그 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제가 만약에 계엄 사령관이라면. 그렇지. 거기부터 들어가겠지. 네. 어. 그래서 저기 그 현행범이 네.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계엄법에. 아, 계엄법에요? 네,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 그 다른 얘기는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계엄사가 그 공표를 합니다. 네. 뭐 집회 시위 안 된다. 네. 뭐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 앞에서 시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탱크 갖다 놓을 텐데. 네. 그러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체포하는구만.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계엄을 할 수 없다라는 구실로 용산 쪽은 말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눈에 과반이 해제 요구하면 글쎄 말이야 그 한다고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현행범이라는 단서를 빼고 말하는 거죠. 아. 그럼 우리는 현행범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로 갈 수 없도록 계엄 관련 법안도 네, 수정 발의를 해야 돼요. 일단 계엄령이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 수단을 네. 통해서도 다 네. 그냥 집어넣어 버릴 거야. 최대 이제 불안 요인이 국지전 네.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내고. 오늘 뭐 조만간에 기시다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일 모레 네, 와요. 기시다가 오면은 제3국에 무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 국민들의 대피 협조 그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에 유사시의 자위대의 그 파견 이런 걸 위한 빌드업 같습니다. 내가 진짜 저희가 눈뜨고 못 보겠다 진짜. 그래서 그런 의도는 네. 우리 국민들이 눈뜨고 있는 한 그런 의도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물리칠 수 있을 거고. 아, 예. 네. 또 계엄을 발동할 만큼의 네. 용기도 없는 자들이다. 만용은 부리겠지만. 실제로 계엄 발동했다가. 넘어가면은 쟤들은 완전히 저거 거의 내란이거든. 내란죄로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야. 네. 내 생각에는 저거 내란이에요. 만약에 계엄 발동해서 진짜 친위구태타 그 친위구태타거든요. 계엄 발동한다는 저건 내란이야. 저것들은 정말 내란죄로 저 아유 그걸 각오 내란이란 걸 각오해서 지네들 성공할 수 있고 할 때 하겠지. 아, 그것도 생각 안 하나 김영현이는? 근데 문제가 그 국지전입니다. 네. 국지전. 국지전. 이제 과거에 북풍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연평도 폭격 사건도 있었고 도발할 수도 있죠. 유발시킬 수도 네, 있을 거예요. 지적인 충돌을 그 야기하거나 유발해서 네. 그걸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죠.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거론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뭐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하기는 명분이 딸리고 하니까 국지적 충돌을 명분으로 해서 특히 지금 미국이 대선 지금 혼란시기죠. 혼란시기잖아요. 예. 제일 걱정이 그런 무모한 그 분쟁을 야기했을 때 그건 거참 수 없거든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진짜. 네. 그래서 빨리. 빨리 해야겠네. 진짜. 빨리 그 윤석열 정권이 실질적인 통치력을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부가 네. 예, 헌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예, 강력한 소수를 형성해야 됩니다. 한 10명 돼요? 안 되나? 의원님 보시기는 어때요? 지난번에 최혜병 체포 동의안 제2투표 때 3명 정도가 그쵸, 넘어왔어요. 그쵸, 넘어왔죠. 예. 그 3명이 누굽니까? 안철수하고? 글쎄 안철수는 분명합니다. 분명은 모르겠어요. 예, 예. 안철수는 그때 표결 직후에 그 복도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먼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나마. 예, 그때 아마 안철수는 표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동훈이 공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동훈과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요. 그 숫자는 낮과 밤이 다르지만. 네. 한 10명 돼요?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율. 그렇죠. 네. 그거네. 그게 관건이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실장님 보시니까. 네. 제가 배우는 것도 지금 아, 네. 그 얘기를 아주 잘 해주시네요. 정말 자주 시간이 워낙 바쁘시니까 네. 기회 될 때마다 모셔서 전국 현안이라든가 아, 이런 얘기 계속 시간만 되시면은 네, 네, 네. 은평군이가 있으면 멀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 말씀 잘 또 끝으로 뭐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번 아, 예, 예. 어, 그 유영아 우리 네. 저 앵커라 그래야 되나요? 아, 예. 예, 제가 YTN 저 TBS. TBS 때 한번 구청장 하실 때. 네, TBS 아,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독립 언론사로서 예. 네, 많은 분들이 예.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뉴스에 대한 그 깊은 네. 해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뭐 제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네. 좀 보이지 않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또 지역구 유권자들도 많이 못 만나고 있어요, 요즘. 아이고. 일이 좀 많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네. 중요한 거는 국가적인 재난 상태 네. 대통령을 재난을 유발하는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네. 뭐 작고 소중한 네. 공약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거대한 괴물을 네. 빨리 이 대한민국의 생태계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리 소중한 뭐 입법, 정책 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은 모든 우리가 쌓아놓은 지적 유산을 다 갈아먹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총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가끔 내가 좀 과한 표현을 하나? 스스로 반문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겪어보니 네. 그조차도 그때 그 표현이 약했구나. 이 정권은 조선 이래로 이런 정권은 없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절대 군주보다 폭군보다 아, 그러니까 더. 뭐 지가 뭐라고 갖고 있으면서 뭐 임기라도 10년 되고 네? 군 출신이어가지고 자기 충성하는 무슨 하나의 같은 그런 자들이 말이죠. 떵떵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체 체력은 얇아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무슨 배짱으로 저 아마 저는 이걸로 그냥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 계엄 관련 첩보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방첩 사령관 박선원 의원이 터뜨리는 문제죠. 그 추미애 의원도 뭔가 이렇게 말한 예.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제보에 의한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예. 대한민국은 대단히 좁은 세상입니다. 네. 미국은 6단계면 통하고요. 우리나라 한 4단계면 다 통해요. 그렇죠. 네. 이래저래 뭐 친척 동창이님 동문이님 김건희가 뻗쳐놓은 온갖 그 이 악행들이 그게 줄기줄기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의 집단적 지성 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높은 정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간 보수 유권자 네. 우리 옆집 아저씨 네. 할아버지 네. 그런 분을 설득하는 힘 내가 그 노인네 한 분을 설득하면 윤석열 지지에서 1%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막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네,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라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네. 최악의 최악 윤석열을 빨리 네.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옆집 아저씨들 좀 술도 사주고 태극기를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지.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저 김건희 씨를 말할 때는 네. 유경수의 사례를 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네. 유경수 씨가 이제 그
가계부 써놨던 게 있어요. 그래요? 특활비. 아. 그때 특활비 2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가를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이경수 여사가? 네. 거기에 자기 개인 용도로 쓴 게 단 한 푼도 없어요. 7천 원인가? 못 사는 데 썼답니다, 그거. 나머지를 다 나병 환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뭐 그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게 모든 걸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진숙이, 빵 셔틀, 네? 김건희, 명품백, 외국 나가가지고 백화점 쇼핑하고 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김건희, 이진숙 이런 일당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시민의 건전한 상식의 영역에서 보수 진보를 다시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과거 보수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네.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산업화, 근대화, 그렇지. 뭐 선진화, 그걸... 뭐 과학기술. 맞죠. 그건 있어. 윤석열은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희재 대표도 그런 사람 보수 아니래.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번. 네, 그래서 이 대결 구도를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 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이런 식의 구도를 형성해야 되고, 네. 친일이냐, 친한국이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의원님. 반일도 아닙니다. 친일이냐, 친한국이냐. 야, 알겠습니다. 참. 아유, 참,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 그래도 의원님 뵈니까 든든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 아 예, 예. 예. 네. 뭔가 좀 이게 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부 조정실장을 맡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진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나중에 네. 또 시간 되실 때 또 네.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네. 시간에 한번 더 시간 되실 때 아니 뭐 언제든지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네. 뭐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도 격려해 주시고 네. 네, 다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다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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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보내드리고 클로징 네. 잠깐 하겠습니다. (목소리) 대표님 옆에 김우영 의원 든든합니다. 김우영 의원, 네. 네. 힘내라, 방글이님, 대성가자님. 대성가자님 후원하신 분인데, 예. 김영란 TV님, 네. 웨라이트님, 이심쿵님, 아프로디테님, SYC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그새 또 후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차영란님께서 방송 중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차화심님도 해주시고요. 네, 아주 소중한 마음, 여러분의 정성, 성의. 네, 네 하여튼. 네, 그리고 또 세라군님께서 또 혜미님께서 네, 김우영 의원 응원한다고 혜미님은 얼마 전에 슈퍼챗 쏴주신 것 같은데 세라군님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 옆에 있는 착한 보험, 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 진짜 뭐. 그러나 우리 김우영 의원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리고 변희 대표는 총구를 돌릴 거라고 그랬어요. 네, 총구가 윤석열한테 돌아갈 거다. 계엄령이 일어나면은. 에, 그 뭐 특전사령관이니 뭐 방첩사령관이니 뭐 세븐세븐세븐인가 부대장 있어봐야 그 밑에 있는 예하부대에 있는 분들이 총구를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집단에 돌릴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면 쉽게 개업 못할 거리요. 겁먹어갖고 그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친이 구태타거든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사형당합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윤석열 집단 내란 일으키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김웅 의원도 걱정되는 게 국지전이라 그러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국제적 배경하고 많이 국제사회 관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그 누구냐 카멀라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가 여러분 기대하시는 우리 이상현 특파원도 전화로 연결해서 미국 대선이 어떤 건가 볼 계획입니다. 아, 다음 주에도 저희들은 이 상황 전국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호사카 유지 교수를 초대해서, 지금 기시다가 이제 주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정보가 많아요.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한번 대담을 나눠볼 생각이고요. 이원주 최고위원, 또 김병주 최고위원이 나오셔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얘기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문제도 주의 깊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정성호 의원, 중진이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 정성호 의원께서 특별 출연하십니다. 그래갖고 좀 편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의 포인트는 이재명으로 제가 좀 잡겠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일찌감치 선언하신 분이고 뛰었던 분인데, 이재명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재명이 과연 대안이 될 것인지, 이 얘기를 내일 정성호 의원하고 좀 편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현 전국 상황은 오늘 김우영 의원, 김우영 실장이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네. 네. 이재명 대표님 병원 방문, 의료진 만나고 오셨어요. 또 매일매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정훈, 네, 님 꼭 대통령 됩니다. 장담합니다. 네. 방근님, 군대 보낸 엄마들 불안하시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정은진님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재명은 어떻게 대안이 될 것이냐, 이재명 어떻게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냐, 이 문제 한번 편하게 터놓고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른 게스트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그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배동원님 고맙습니다. 듀얼님 감사합니다. 박무관님 감사합니다. 웅이님, 네, 제이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석희치님, 미래님, 끝까지 이렇게 남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러한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커멘터리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